네, NC소프트 그 주주분들 요즘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였다가 어제하고 오늘 조금 이제 다시 오르는 분위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악재가 계속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최근 이제 NC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한숨 쉴 일이 참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주셨다시피 한3%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기대감 네. 때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 지난달 3일만 해도 100만 원 고지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올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게임 중에 이제 신작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자회사가 개발 중인 트랙스터의 M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연강동 잠시였고 이달 들어서 93만 원에서 84만 원까지 좀 추락을 했습니다. 네. 10%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이틀 전은 주가가 29일에 7%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 낙폭이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해서 또 많은 주주분들이 또 울상을 지었던 그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악재가 많은데 최근 기술 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이제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됐어요. 근데 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NC소프트가 서비스를 하는 게임의 아이템 확률을 이제 공개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저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랙스터 M 출시도 연기가 됐는데 원래는 이달 말 출시였거든요. 근데 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제 출시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작 리니지2M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흥행이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좀 흥행 성적이 좀안 좋은 상황이고 또 네. 리니지M 그 롤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외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업데이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는 건데 현재 이런 피해가 있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얘기하셔서 그 자세한 스토리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게임이라는 게또 워낙에 또 이제 유저들 충성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또 갈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강한 캐릭터나 무기를 얻고자 했을 때 괜찮은 이 아이템을 좀확 획득을 해야 되는 게 네. 게임의 룰입니다. 근데 확률형 아이템은 운에 따라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뽑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쉬우실 나나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NC소프트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확률형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돈 내고 잘 뽑히면 좋은데 굉장히 뭐 당첨될 확률이 로또래요. 그러니까 확률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네. 불만이 좀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리니지2M에 도입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있었는데 수억 원을 써도 이게 뽑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원성이 좀 자자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네. 또이 일도 있고 게임 사안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확률을 의무적으로 좀 공개를 해라. 이게 골자거든요. 근데 네. 정치권에서 이제 규제할 것 같으니까 일부 게임사, 대표적으로 넥슨이에요. 뭐 대표 사과하고 확률 공개에 나서기도 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과도 안 하고 후속 대책이 없어 침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뜩이나 화난 유저들에겐 더 좋지 않은 일이었고요. 또그 사이 확률형 아이템 1억 6천만 원치를 구매한 유저들의 환불 이런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노 NC라고 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에 이제 찬 골수팬들 워낙 이제 사랑이 깊으면 이제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알리고 본사가도 경기도 판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위 트럭을 많이 준비해 보내기도 했는데, 오셨네요. 예. 예. 또 성명서 이런 부분도 올라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린저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글쎄요. 리니지와 네. 아저씨의 이제 합성어거든요. 예. 그래서 기사에서 요즘에 본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자신을 린저씨라고 밝히면서 진정성 있는 해명, 뭐 사과 이런 부분이 없으면 뭐 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결국 증권가에서는 NC소프트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목표가가 또 하향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문양 롤백 사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상 좀 넘어가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네네. 참고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네. 어찌됐건 불매운동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NC소프트 줄줄이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비를 네. 해보니까 보시면 SK증권, 뭐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 특히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부를 70만 원까지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불매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그 리니지 M의 매출 같은 경우에 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면서 주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주가 단위 70만 원 정도 된대요. 네. 그런 부분을 줄줄이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리리얼님께서도 이 정도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쏙쏙 되시는 모양입니다. 네. 자,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